우연이에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에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게 제 삶의 낙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춥고 바람을 정면으로 맞아야 돼서 피부가 가장 걱정인데요. 제가 오늘 쌩쌩 부는 찬바람에도 끄떡없는 겨울철 고보습 메이크업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시작할게요. 조금 이따 라이딩을 가면은 찬바람이 무지막지하게 불어서 그 찬바람도 이겨내줄 스킨케어 고보습템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초 단계는 평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땡큐파머 미라클 에이지 리페어 토너랑 에멀전을 발라줄게요. 요즘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인데 유수분이 부족한 피부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몽드 퍼펙트 에너지 세럼 금은화 꽃초 세럼인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제가 SS 세럼 종류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만 좀 잘 맞는 편이어가지고 이 제품은 벌써 5통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도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좀 펌핑이 잘 안 나와요. 좀 얘도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여기까지는 평소와 같은 스킨케어인데요. 라이딩을 위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해요. 겨울에는 빠지지 않고 뭐 오일이나 앰플을 꼭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리리코스 마린 에너지 딥시 워터풀 앰플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얘는 되게 그냥 이렇게 한번 돌렸다가 떼주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픈을 해서 이렇게 제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형이고요. 스포이드를 바로 얼굴에 짜서 써도 되고요. 손에 덜어서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저는 이게 양 조절하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워터풀 앰플이라 그런지 수분을 빵빵하게 채워서 이렇게 가둬주는 느낌이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좀 자주 계속 사용을 하니까 피부 자체가 건강해져서 점점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벌써 뭔가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리코스 마린 에너지 딥시 워터풀 리치 크림 요거를 바를 건데요. 얘는 제형이 뭔가 구름같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뭔가 휘핑크림 같은 제형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감싸듯 피부에 감기고 도톰하게 보습막이 형성이 돼요. 자, 이제 크림을 발라서 수분은 채워주고 피부 보습막은 단단하게 막아줄게요. 진짜 이 정도로 발라줘야지 찬바람을 쌩쌩 맞아도 피부에 각질 하나 안 올라와요. 아까 맨 처음에 바르기 전에는 피부가 약간 요즘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좀 울퉁불퉁한데 이렇게 바르고 나니까 피부가 뭔가 보들보들해졌어요. 기분 좋아. 겨울이라고 선크림을 게을리 발라서는 안 되겠죠? 장시간 야외에 노출을 시킬 거라 오늘은 헤라 썬메이드 레포츠 SPF 50+ PA 뿔뿔뿔뿔뿔. 요 헤라 선크림도 저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레포츠 제품인데 이 제품 말고 다른 헤라에서 나오는 선크림이 또 있어요. 그것도 진짜 오래 쓴 것 같아요. 선크림 중에서는 뭔가 헤라 선크림은 발랐을 때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없고 적당한 유수분이 있어가지고 제 건조한 피부에 썼을 때 마무리로 딱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로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헤라를 저는 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좋아요. 아모레퍼시픽 계열이 좀 향이 좋은 것 같아요. 다 피부가 금세 또 좋아졌어요. 진짜 촉촉함이 살아있지 않나요? 자, 그럼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메이크업은 좀 간단하게 쿠션 파데랑 립 정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쿠션도 선택을 할 때 좀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제품을 골라봤어요. 오늘은 마몽드 브라이트닝 커버 앰플 쿠션 내추럴 베이지 23N을 발라볼 건데요. 오늘 라이딩을 갔다가 발레를 갈 건데 발레 뭐 운동 갔을 때 너무
쌩얼이기도 조금 부끄럽고 또 너무 화장을 하고 가자니 그것도 운동하는 느낌이 안 들고 그래서 뭔가 제 피부톤에 딱 맞는 쿠션을 찾아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만 발라보면 짠! 티 안 나게 매끈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쿠션만 가볍게 너무 울긋불긋하게 올라와 있는 잡티 부분만 살짝만 가리고 갈게요. 자, 그리고 립은 제가 조금 너무 생얼로 시작하기 창피해가지고 미리 발라놨는데 이츠 스킨 라이프 컬러 립 크래쉬 매트 2호 돈 저즈미를 발랐습니다. 이거를 발랐어요. 자, 그럼 이제 라이딩을 하러 가볼까요? 제가 원래는 라이딩을 할 때 마스크랑 후드랑 다 쓰고서 하고요.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는데 길을 몰라서 길 찾을 때는 이렇게 맨손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장갑을 껴도 이렇게 보시면 손이 엄청 빨갛죠, 지금. 빨갛게 되고 하얗게 나중에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요 핸드크림을 꼭 가지고 다니고 이 핸드크림은 이렇게 주름이 지금 건조하니까 주름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름이랑 피부 재생 관리가 되는 그런 핸드크림이에요. 꼭 다른 핸드크림 안 쓰고 이 핸드크림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애프터를 한번 검증해 볼까요? 제가 라이딩을 한두 시간 정도 타고 발레 학원으로 또 가서 발레 수업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또 30분 정도를 타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진짜 오자마자 바로 영상을 틀었는데 지금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외출하고 돌아온 지 한 7시간 정도 걸렸는데 정말 촉촉하고 이렇게 만졌을 때도 지금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수정 메이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쿠션도 하나도 안 무너졌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하얗게 각질이 올라오는 그런 거를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건성인데 그렇게 바람 맞고 계속 찬바람 불고 막 이러니까 하얗게 각질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너무 막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그런 피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진짜 라이딩 할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라이딩을 할 일이 거의 없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건조하신데 외출을 할 때 좀 촉촉한 그런 튜토리얼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스키나 레저 스포츠 같은 거를 즐기러 가실 건데 춥고 바람 불고 오래 외출에 있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